자,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, 뒤집을 시간. 오, 오. 두구두구두구두구. 나 이거 잘하거든? 잘하는데 할 때마다 좀 무서워. 여러분, 오늘도 걸프의 쿡방을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 너무 반갑고. 오늘 김치전 먹고 화성 갈 거니까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할 음식은 치즈 김치전인데 이거를 동그랗게 할지 아니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치즈를 넣고 접을지 지금 계속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접는 게 좀 더. 자, 이렇게 오늘 준비물은 엄마표 김치 딱 한 장만 할 거라서 이거는 다음에 라면 먹을 때 쓸게요. 아, 국물은 나중에. 여러분, 제가 요리사예요. 제 요리사는 저고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시는 건데 그렇게 혼수하시면 곤란합니다. 국물은 이따가 색깔 낼 때 넣으면 돼. 자, 여러분 비율은 김치랑 물이랑 부침가루랑 1:1:1 하시면 돼요. 1:1:1. 이렇게 부침가루를 좀 작나? 넣어주시고 누나 바삭하게 해주세요. 바삭하게 하려면은 많이 젓지 말래. 이렇게 약간 살짝 물기가 많아야지 약간 기름에 튀겨지듯이 바삭바삭해가지고 약간 물기가 많은 게 좀 더 좋대. 어, 참치도 넣어야지. 원래 한 통 다 넣어야 맛있어. 아니야, 어차피 이거 넣어도 티도 안 나. 넣어도 구우면 티도 안 나. 코코도 먹고 싶은가 봐요. 이렇게 반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아, 이걸 안 넣었네. 매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다 넣을게요. 이거 생초라서 좀 작게 썰어 넣어야 돼. 아, 너무 매운데 이거? 두 개만 넣을게요. 냄새가 더 작. 기름은 생각보다 많이 둘러야 된다고요? 확인. 이거 후라이팬 그거야. 이렇게 해서 분리되는 거. 씻을 때 깔끔하게 씻을 수 있어. 기름을 적당히 눌러붙지 않을 정도로. 펼쳐. 분명히 한 장이 아니었는데. 치즈 넣어요 누나. 치즈는 한번 뒤집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요알못들 진짜. 이것 봐, 훈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보다 못해. 그냥 하는 말이야. 자,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, 뒤집을 시간. 오, 오, 두구두구두구두구. 나 이거 잘하거든. 잘하는데 할 때마다 좀. 와우. 놀랐지? 혹시 쏟을까봐. 자, 이렇게 해서 한쪽 면에다가 치즈를 뿌려드릴게요. 생각보다 많네? 생각보다. 아니야,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치즈 폭탄 김치전이라고. 이 정도는 어림없지. 이거는 취향껏 하시면 돼요. 저는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넣을 겁니다. 딱 베어 먹었을 때 늘어나는 그거 하고 싶어.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반으로 접을 거야. 선생님 환자가 유독합니다. 도움! 괜찮아. 찢어진 거는 먹어보는데. 이렇게 해서 뒤집어주면은 감쪽 같죠?
완성. 아 찢어졌어. 속상해.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맛있어. 괜찮아. 미쳤다. 미쳤다. 이거 스포닝풀이라고. 자 이렇게 오늘 스포닝풀을 만들어 봤는데요. 피자처럼 자르는 거지. 이게 맛이 없을 수 있다고? 조금만 더 익히자. 여러분 비주얼은 이런데 맛있어. 아니 어떻게 김치, 참치, 땡초, 치즈를 넣었는데 맛이 없을 수가 있겠어. 맞지? 한번 뒤집을까 이제? 저건 대체 왜 잘하는 건데 그때? 이거 왜 잘하냐고? 나 이거 처음부터 잘했어. 이거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옆에서 몇 번 따라했는데 그게 되더라고. 난 처음부터 성공했어 이거. 이거 하나로 합쳐졌어 다시. 그럼 거기 편집하고 지금부터 다시 하면. 아, 자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어. 무슨 맛이냐면 입에 넣었을 때 그때 너무 뜨거웠어. 식을 때까지 굴렸는데 안 식어서 소화기 뿌렸어. 치즈의 부드러운 맛이 감싸면서 김치의 그 한번 더 먹어볼게요. 이거 팔아도 될 것 같아. 진짜 맛있는데? 파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. 나는 근데 김치전을 밥이랑 먹는 거 좋아하는데 치즈가 밥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어. 김치 치즈 구라탕 딱 괜찮은데 그치? 유튜브 제목으로 딱이다. 이렇게 바삭바삭하긴 익은 부분이 있거든. 이게 내가 그 노린 건 아닌데 이 익은 부분이랑 계속 섞었잖아. 섞어가지고 이렇게 약간 바삭한 부분도 있고 약간 탄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많은 맛이 나. 물론 더 맛있게 할 수 있었겠지. 요리하는 거 처음 봤어요. 기읍기읍 상상 이상이네요. 그쵸 상상 이상이죠?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인 BJ입니다. 남은 거 이제 버려요. 버린다고? 난 내 위에다 버리는데? 너무 아깝지 않아? 이게 얼마 친 줄 알아 님들? 버리는 것에 민감한 건 이제 결혼할 때가 왔다는 걸 의미한다고. 그런 게 아니야. 버리는 거에 뭐라는 게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이 정도 먹고 아 잘 먹었습니다 이러면 댓글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해. 음식 아까운 줄 모른다고. 아프리카 갑자기 자기는 친하지도 않은 아프리카 그 어린이들 막 떠밀면서 막 나한테 욕을 해 갑자기. 나 다 먹었는데 너무 맛없어 보여서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님? 아 그런가 보다. 음식이 맛있어 보였으면 나중이라도 먹겠지 했는데 당연히 버릴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. 그렇다면 인정. 그러니까 반찬통에 넣는 장면을 편집자님이 빼서 그래. 이거 편집자님 잘못이야. 악마의 편집 당했네. 아 진짜 너무 배가 부르다. 여러분 배가 너무 불러서 남은 거는 방송 끝나고 버리는데 질려서 못 먹겠다. 여기 또 악마의 편집 희생양이. 야 너무 자기 너무 조금 남은 거 아니냐?